어머님, 제가 자꾸 깜빡하니까 제사 전날 미리 전화 주세요. 아, 예약제인가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 예고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참 죄송한데. 그 저는 이제 19살 때 만났어요, 신랑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10년 연애했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현주야, 현주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너무 어릴 때 만나서 그래서 제가 아마 어머니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근데 저희가 장손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종갓집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제사가 많아요. 1년에 뭐 6번. 그러니까 추석하고 구정까지 하면은 예, 8번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음력으로 하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가 셋인데 제가 이제 막내 며느리거든요. 다행이다, 그래도. 네. 그래서 형님들이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근데 어머니가 워낙 좋으셔서 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저희는 전화 받으면 이제 아침에 가서 전 부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날짜 챙기는 게. 그 형님들도 아니, 좀 미안한. 달력에다가 미리 해놓으면 돼. 그 달력을 안 보게 되니까. 그게 예, 달력 보는 거 자체를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자유직업이다 보니까 요일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아서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정말 못 챙기겠어요. 그냥 전날 미리 전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좀 맹랑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냥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전날 꼭 전화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러 못 가니까 그럴 일이 좀 없어졌지만 예. 그래서 어머니 감사드려요. 네. 아! 네. 아니 어머니한테 진짜 편하게 하셨어요. 정말 편하게 하셨어요? 정말 편하게 했고요. 짝다리 잡고 막 엄마 앞에서 정말 이거는 진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편했는지 이제 결혼할 때 왜 이렇게 폐물을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 세대에서 그런 폐물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하고 다니죠. 반지 안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시계. 제가 뭘 받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 봐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네, 그거 싫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만큼 당돌한 며느리지. 편할 때 시어머니한테 뭐 해드리잖아요. 네. 그럴 때도 시어머니도 편하게 딸 같은. 저희 때는 그냥 저기 현찰로 오고 가는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지금도 뭐 먹고 싶다면 반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시댁에 가가지고 어머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얌산하고 새콤한 여자가 더 무서워요. 아, 좋겠다. 근데 비슷한 게 저도 제사 전 정말 정성껏 막 준비하는데 깜빡깜빡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신랑이 꼼꼼해요. 한 달 전부터 알려줘요. 제사? 여보 다음 달 며칠이 제삿날이다. 한 15일쯤 되면 여보 15일에 제삿날이다. 일주일쯤 되면 여보 다음 주에 제사니까 이쯤 되면 작은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올리고 형님한테 전화 드리고 해서 확인 좀 해봐. 그러니까 다 챙겨줘. 아니 그 신랑이 자기 돌잔치도 까먹은 사람 아니야? 근데 희한하네. 진짜 시간대 잘하네. 진짜 시간대. 저희가 이제 시부모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쩌다 좀 한번 까먹은 건데 그거를 그냥 그때만 되면 그때 너 그때 까먹었잖니 큰일 날 뻔했잖니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약간 민망했던 적이나 서운했던 적 있나요? 요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까먹지. 약간. 어려운 얘기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죠? 남편과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많았는데 시어머니 얘기 나오니까 다 꿀먹은 덩어리처럼. 그쪽은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건가? 시어머니한테는 신경을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시어머니 쪽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메모를 해놔요. 맞아요. 얘기한 걸 한 번 잊어버렸다 큰일 나. 그럼 어머님 말씀 용돈 드리는 것도. 용돈 드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덜 실수를 하는 거죠. 비키 씨가 있나 봐요. 저도 안 까먹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세요. 점잖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혼내시지도 않으시고 서운하게 하시지도 않는데 친정 엄마.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미국에 계시고 왕래가 거의 많이 없고 전화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항상 언니가 전화가 와요. 야, 엄마 생신이니까 전화 한번 드려라.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서는 당장 그날이 됐을 때 까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세요, 그걸 갖다가. 왜냐면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싸우셨어요, 두 분이. 정말 너무 많이 싸우셔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혼을 안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싸우셨는데 결국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힘들게 사시면서 되게 돈독해지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가신 거예요, 2004년도에. 그래서는 사실 저는 엄마가 너무 싸웠고 아빠를 너무 미워했으니까 후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랬지.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또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전화를 하면은 맨날 그게 레퍼토리가 있어요. 내가 아빠가 없어서 이렇지, 혼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못 받지. 내가 나도 빨리 죽어야지. 막 맨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한 4년 전에 하셨는데 또 재발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또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번 생신에.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한 이틀 있다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계속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대우를 못 받고 사는데 내가 무슨 여한이 있어서 여기 살겠냐. 근데 저 나름대로는 엄마 나도 되게 힘들어. 나도 너무 할 일도 많고 미안해. 내가 잃어버려서 미안한데 잊어버려서 미안한데 사실 저는 남편이 그 시댁의 그런 경조사를 다 미리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제가 너무 하는 일이 많은 걸 아니까 남편이 알람처럼 미리 이렇게 며칠씩 얘기를 해줘요. 그럼 뭐 대단한 거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사하고 인사드리고. 근데 엄마는 못 챙기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고 안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고. 너무 속상해 안 했지. 엄마들은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엄마 나한테 한번 들켰었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지 막 이러면서도 유산균 챙기고 슈퍼알렌 콜라겐 크림은 왜 발라?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콜라겐 크림 앰플을 이렇게 타가지고 바르시고 옛날에 신라고 저는 이제 시어머님이 저한테 서운하게 한 일 별로 없긴 한데 이게 건망증이신 건지 기억을 못하신 건지 일부러 안 해주신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9월 6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네. 혼수 예단이라고 저는 선본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7, 8월쯤에 이제 막 다 결혼 얘기가 오갔는데 분명히 저희 어머님이 야야 지금은 날이 더워서 그래서 날이 더워서 내가 네 밍크를 못 해준다. 날 추워지면 밍크 해줄게 라고 하셔서 그때는 굉장히 여유롭게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못 입는 밍크를 내가 입어보는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로 밍크 얘기를 꺼내보신 적이 없는데 날이 많이 따뜻했나봐요. 날이 좀만 추워질 때마다 목도리라도 주실라나 풀옷이라도 주실라나. 근데 말은 못하고 어머니 그 밍크 말 못하고 밍크 어머니 날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밍크를 안 입으셨기 때문에 마치 어머님 이거 저 주시면 안 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만. 근데 돌아가신 지 지금 20년이 갔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걸 또 왜 기억을 하세요. 아버지 재산을 기억하셔요. 아버지 재산을 기억하시라고요. 예. 퉁이네요, 퉁이에요. 이현주와 담임 혹시 남편한테 사달라 그러세요. 우리 남편도 죽기 전까지 못 써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이 좀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약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것 때문에 아우 왜 저러실까 한 적 있나요? 건망증 때문에 답답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필리핀에 이미 떠나 있은 지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건망증보다는 그것도 어쩌면 건망증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거 아주 괴로워요. 네, 사실은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5년째고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못 도와주셨던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본인이 너무 그래, 미안하시니까. 네.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25년을 이제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미안한 거 알지? 이렇게. 아, 그거는 아, 그건 진짜 미안해서. 제가 어머니 알아요. 그만하세요, 보세요. 아니, 근데 어머니는 안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은 좀 자주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집안 어르신들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분은 우리 집안에 있어서 꼭 정말 필요한 분이셨고 그분이 계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고 그분을 네가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또 제사. 잘 모셔야 되고 와. 한참 얘기하셔서 아버님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아버지랑 서로 보지 계속 있다, 서로 앉아서 유니콘이야 상상에 나오는 그분이 아무나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아버지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약간 파킨슨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네, 그분을 굉장히 나한테 막 이럴 때 막 잘 모셔라 잘 모셔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 그래서 나중에 저도 포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그분 만나면 정말 잘할게요.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분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잘할게. 미국 속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좀 있어요. 나이가 들면 한 말을 자꾸 또 하는 게 그게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너무 심하고 저한테도 이제 그냥 한 얘기를 또 하는데 또 이거를 또 우리 와이프한테 하고 근데 그 얘기를 결국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알고 우리 애도 알아요. 한 얘기를 또 하니까 그걸 애가 뭐 그랬다니까 뭐 할머니 그거 얘기했던 얘기잖아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 엄마를 내가 많이 닮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전이라니까. 그 유전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이게 차를 지나가다가 무슨 애들 어떤 간판을 보잖아요. 무슨 어떤 간판을 보면 그거가 그 간판을 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맞아. 그럼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만 지나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만해 그거잖아 알아 이제 그만해 해도 돼. 근데 내가 왜 그러지 알아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식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 저렇게 모든 걸 다 이해하니까 그분 만나면 잘하세요.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없어. 비키바다님은 혹시 없으세요? 뭐 어머님. 저는 예. 약간 서운했던 적이 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왜냐면 저희 그 제가 첫째를 2009년도에 낳고 둘째를 2013년도에 낳는데 첫째는 아들이에요. 아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버님이 11남매거든요. 11남매 장손이에요 아버님이. 근데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장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잘 챙기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은 생일 되면은 항상 복돈을 주세요. 복돈이다 하면서 이렇게 봉투 예쁜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쭉히 넣어가지고 항상 새돈으로 예, 새돈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걸 받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었어요. 너무 돈도 많고 그리고 생일날 이렇게 매번 주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가 지나니까는 그게 너무 뭐랄까 당연히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14년도에 태어났는데 2014년도에 태어났는데 첫 해만 챙겨주시고 그 후부터는 딸은 챙겨주고 그러니까 우리 유정이 거는 없는 거예요. 너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해 또 봤는데 올해도 없다.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아들이 죽어? 아들 거는 왜냐면 12월인데 우리 아들 생일 12월에 우리 아주버님 생신도 계시고 우리 어머님 생신도 계시고 그래서 12월은 좀 바쁜 달이에요. 근데 우리 딸만 3월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일도 9월이고 남편 생일도 11월이라서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3월인데 연락도 없으시고. 근데 이제 남편이 딱 이제 직감이 이제 딱 느낌이 오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지나가길 올해도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했는데 딸이라서 그러지. 네, 딸이라서 저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비키 씨 얘기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비키 씨 얘기도 그냥 기억이 잊혀졌어요. 제 생일 때도 저희 장모님이 늘 전화를 해요. 채소방 미역국 먹었나? 와이프한테 체크해라. 미역국 먹고 오면 이제 가면 오라고 그래요. 그 가면 늘 장모님이 용돈을 주세요. 와. 처음엔 다 괜찮다고. 근데 또 너무 안 받으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봤는데 말대로 기대가 되는 거야. 받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야. 벌리가 됐어, 이제. 올해 이제 한 해가 됐는데 안 주신 이제 저 갑니다 어머님 갑니다는데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갑니다. 이게 실망으로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실망. 채소방 잘 가게 그러는데 막 실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친구 내려오다가
어머님! 저 진짜예요?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아, 왜 죄송합니다. 아, 저 화장실 잠깐 들었다 나오고. 아, 준비할 시간, 준비할 이제 장모님 혹시 이제 깜빡 건망치대나 깜빡 잊은 줄 알고 나온데도 어, 죄송, 잘 가고 그래서 어, 이게 섭섭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왔지,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올해는 어머님이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에이, 어머니 깜빡했겠지. 왜 안 좋겠어. 뭐 다음에 가면 주시겠지. 근데 다음에 갔는데 또 안 주는 거예요. 난 또 성격이 또 얘기하는 성격이잖아. 하지. 장난으로. 어머니, 아이, 올해는 왜 생일 용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줬는데. 그래서 어머. 아, 무슨 얘기야? 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보! 아이고. 여보! 사고 났네. 배달 사고. 중간에서! 야 아버님의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아, 사이 좋아지라고. 사이 좋아지라고? 아~ 어머님은 당신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알아서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르신은, 장인어른은 본인 생각은 깜빡했다고 하는데, 그건 뻥인 것 같고, 내가 싫어서 안 준 거야. 그래서, 아버님 왜 안 주셨어? 아,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네. 빨리 주세요. 빨리 권리야, 이제 주세요. 권리, 권리. 써 쓰신 거예요. 어머. 아, 아버님. 어떻게? 야, 그런다고 달래는 그거 그 사이가 아니었어. 달라고 그러지 왜요? 어. 깜빡한 줄 알았는데 그게 깜빡이 아니라 귀엽다. 아주 교묘하게 내가 날 주기 싫어서 오늘 딴 집에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 사건을 가지고도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나 그때 사갖고 갔는데 근데 또 어머니는 그때 준비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은 사건인데 뭔가 좀 다르게 기억하고, 왜냐면 기억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의, 있는 거에 따라서 그냥 그쪽으로 더 강해지는 편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억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까먹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상대방도 까먹으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권 여사님은 본인 생일, 가족 생일, 생일에 대한 그런 거를 다 이제 까먹으세요. 그런데 까먹다 보니까 챙기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거를 꼼꼼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나 봐요. 생일 축하한다고 엄마한테. 아, 어머, 제 생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를 받고. 그래, 야야, 니는 네 생일도 몰랐나?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어, 생일에도 해가 동그랗게 뜨고 내일도 해가 동그랗게 뜨고 어, 제 생일하고 해가 하트 모양으로 뜨거나 별 모양으로 뜨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어머니.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실 게 아니면 어머니도 제 생일을 잊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야야, 내가 괜한 전화를 한 것 같다 그래. 미안하다. 어, 알았다 하면서 끊은 거예요. 멈추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이었어. 아, 이렇게 뭐 이제 뭐 엄마는 또 먹을 거를 항상 중요시 여기니까 그때도 뭐 굴비였는지 갈치였는지 모르겠는데 사갖고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야야, 뭐 챙기지 말자 카디만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이래 갈치를 가져왔노. 이래가. 아, 어머니. 저 오늘 못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생일이라서 드리는 게 아닌데 이건 제 마음이 다른 마음인데 생일로 받으신다면 제가 일주일 있다 다시 가져올게요. 어머, 정말 챙겨갔어. 정말 챙겨갔어. 아이고, 그러니까. 야야, 내가 괜한 말을 또 괜한 전화를 하고, 괜한 말을 하고. 이야. 까먹기를 계속 강요하시더라고. 이야. 근데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을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야. 아니, 처음 듣는 거지. 사실 저는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서. 근데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정신이 없고 애가 세 명이다 보니까 맞아. 뭘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니네 그 귀중품 같은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갖다 놨다가 그다음에 이사 가고 나서 다시 달라.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반지랑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야, 이제 받은 거잖아. 위험하다. 이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어머니 드려. 그걸 말고 이거를 두지 않아. 이거 하고 다 이게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래,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액세서리 욕심 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사 온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주세요. 근데 우리 아내가 사실 근데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보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아? 아니 근데 어머니 엄마가 뭐 어머니가 이제 까먹는데 오늘 이제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도 이게 자기 원래 자기 건 줄 안 거야. 아니 진짜 저희 어머니가 대박. 그래서 또 아니 이런 일에는 이런 일에는 아주 그냥 팬을 잡고 있으세요. 아니 이거 깜짝이야. 아니 근데 볼만하냐? 그런 캐릭터면 안 돼.
그건 아주 야비한 거야. 저희 시어머니는 뭐 그렇게 뭐 꺾일 일 없는데 예컨대 이제 제가 뭐 하나 화장품 하나 드렸다고 치면 따님도 있고 다른 동서들도 있으니까는 이제 드렸을 거 아니에요. 받으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의미로 드린 거잖아요. 아주 치사한 거라도. 더구나 저는 이제 제 아호가 생색이에요. 생색 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생색 유인경 선생. 생색 유인경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어머니 이거 제가 드린 거죠. 어때? 어머니가 그래 고맙게 쓰고 있다를 기대하는데 이게 네가 준 건가 그러면 아닌데 갑자기 막 황황 다니는 거예요. 어머 제가 드린 거 제가 자주나 드린 무슨 말을 안 해. 어쩌다가 했는데. 근데 어머니 많고 많은 거니까 생각 못 하셨는데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저는 이름 써 네임펜도 유인경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